TV 8월이 왔다 시즌 5 모든 연령 시청 화면의 설정과 이형 성우 최은혜 구름도 한숨 자고 간다는 지리산 자락 그 어딘가에 세월이 푹 잠든 집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산골 빈집인가 했는데 전기 계량기가 시적시적 돌아가는 걸 보니 그건 아닌가 보군요. 고양이 솔잎과 중형견 흰둥이 흙집에 고요를 깨우며 등장하는 네 명의 주인장들. 여기 둘은 소개가 됐으니 두 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1년 중에 반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반은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권승복이라고 합니다. 동거인 조아영입니다. 고향이에요. 네. 네. 제가 태어나고 예 청소년까지 자란 곳이에요. 아, 이 집이? 네. 흙집도 관리할 겸 일도 할 겸 예 뭐 농사도 질 겸 미니 텃밭 네. 이게 F의 밭이 그냥 밭이 밭이 이러지 않거든요. 어 난 진짜 왜 이렇게 30만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냐. 도시에서 3주 만에 돌아와 보니 제 집 행세 거하게 하는 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자연에 새들어 사니 그럴 만도 합니다. 흙집에는 주인이 따로 없다. 서로 공생, 공존하는 곳이라 흙집에 머무는 모든 생명체가 주인이다. 흙집에는 너구리도 살고 고라니도 온다. 때론 뱀도 다녀간다. 아영 일기 중에서 지리산 흙집에서의 말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타이틀 나의 흙집 일기 1부 권승복 조아영 부부 귀촌 5년차 해시태그 300km를 달려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산골 흙집에 도착하면 네 식구는 가장 먼저 숲으로 달려갑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와 엄마 품에 폭 안기는 것처럼 말이죠. 솔잎이 흰둥이를 졸졸 쫓아다닌다. 권승복 52세 솔잎이가 어렸을 때 조그맣을 때 새끼 때 와가지고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처음에 보는 거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라고 생각하고 의지한 것 같아요. 흰둥이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솔잎 흰둥이도 역시 도시보단 시골이 좋은 듯합니다. 인적 드문 첩첩 산골이 흰둥이와 솔잎이에겐 더 없는 놀이터죠. 솔잎, 힘들어? 14살 흰둥이는 시골에서 2살 솔잎이는 도시에서 연이 다 가족이 됐습니다. 4층이 뭐 우리 집인데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막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한 3박 4일인가 있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 때마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이제 문을 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이제 우리가 구제를 한 거예요. 근데 애긴 거예요. 근데 애긴데 못 먹어서 다 말랐어요. 피부병이 너무 심하고 예 하고 구제를 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 고양이들 비비는 거 있어요. 자기가 영역하는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 참 신기하고 고맙다는 부부. 아득한 먼 옛날 약속이라도 한 듯 단숨에 서로를 알아본 존재들이 만나 가족이 됐습니다. 잘생겼어요, 흰둥이. 윤기 나는 흰색 털에 그래요? 뾰족한 귀를 가진 흰둥이. 명품 똥개. 흰둥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겠어? 똥개라겠지? 똥개가 제일 이쁘다겠지, 흰둥아? 똥개가 제일 좋은 말이야, 에?
사랑스러운 명품 똥개 흰둥이와 소나무처럼 늘 푸르고 건강하라는 이름의 솔잎이까지 그렇게 네 식구의 푸르른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해시태그 우리 집 명당을 소개합니다. 숲길 산책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대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과일을 먹는 부부. 왜 좀 앉아 있어. 아, 우리 힘드네 진짜. 여단아 그냥. 돗자리 위에 얌전히 엎드린 흰둥이. 목을 진짜 시원하네요. 근데 명당이요. 명당. 실어 마도 이렇게 시원해요. 대문 앞에 서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예. 이 나무가 굉장히 오래다 가지고요. 500년 넘었다고. 아침부터 이게 그늘 저 이게 저녁 때까지 이게 채가 저쪽에 뜨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그냥 항상 그 뭐야 바람이 또 저쪽 산바람이 내려와가지고 뱀자코 쪽에서 뱀자코 쪽을 바람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무슨 에어컨 역할을 하는지 뭐 여름 내내 덥지가 않아요. 진짜 이렇게 최고 명당 자리가 있는 이 더위 많이 타시는 사람들이 오고 가다 여기서 쉬면 될 것 같아. 네. 많이 쉬고 가지. 어? 많이 쉬고 가지. 어르신들도 많이 쉬고 가시고 여기 오다 가다가 여기가 제일 시원하니까 일하다가도. 가만히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며 풀내음, 진득한 흙냄새까지. 계절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조아영 50세. 사계절의 변하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느껴보지 않은 사람 표현이 안 돼. 너무 아름다워. 내가 아 여기가 이 흙집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예. 색색이 막 이 둥근 나무가요. 색색이 날 때요. 너무 이뻐요. 그거는 예 제가 사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 눈 내린 날은 또 있잖아. 저 환상적이지 않아요? 응? 눈 내린 날. 아니, 여기. 그치, 완전 서론이 멋있지. 막 나뭇잎에 이렇게 다 가라앉았을 때 봤을 때. 눈꽃이 여기 피는데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막. 사계절, 변함없는 자리에서 늘 두 팔 벌려 안아주던 나무들. 언제부턴가 고향의 둥그나무를 생각하면 든든했습니다. 언제고 돌아가 쉴 곳이 있다는 안도였겠죠. 부부가 흙집으로 돌아온 건 5년 전. 그때부터 1년의 반은 도시에서, 나머지 반은 시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흙집 사이, 300km를 오가는 여정이 고단할 법도 한데 이 마루에 앉아있으면 모든 피로가 구름사탕 마냥 스르르르 풀린답니다. 산과 마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을에도 진짜 이뻐요. 막 알록달록해서요. 꼭 오셔요. 한 번요. 앞이 탁 트여가지고 시원하잖아. 막힌 데가 없어가지고. 그림 같아. 한풍의 그림. 가을은 진짜 먹거리가 너무 풍족하지 않아? 응? 가을에는 먹거리가 풍족하지. 가을에는 뭐 산이고 들이고 뭐 다치고 뭐 먹고 뭐 없어서 못 먹지. 아니. 양이 부족해서 못 먹지 뭐. 그지. 넘쳐서 넘쳐요. 넘치지. 막. 아, 처음에 인사 왔을 때 이제 뭐냐 오자마자 뭐 식구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벼 베러 가야 된다고 그냥 인사하고 절 한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저기 논에 가가지고 막 벼 베세요. 집에 이제 힘들게 집에 왔는데 이제 뭐야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화장실을 갈라 했는데 저쪽 여기 뭐야 여기 창고에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이렇게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벌레를 보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거야. 밑에서 보니까 시커먼 이만 시커먼 돼지가 막 있더라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막 보니까 그냥 막 이게 뭐야 변을 보다마다 밑에서 이게 나를 막 쳐다보고 막 이렇게 저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놀라가지고 이제 나를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뭐가 이게 내가 도중은 여기로 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막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여기 그 똥돼지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우리 저 변을 보면 그 돼지가 그 변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도시 남자 승복 씨가 맨 처음 처가에 인사 왔을 때 그는 민속촌에 온 줄 알았답니다. 아영 씨의 부모님이 손수 지으신 이 집은 나무와 흙, 돌과 지푸라기가 버무려진 말 그대로 토종 흙집인데요. 6남매가 나고 자란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다 옛날 부분 같아요? 네네, 다 부모님이 쓰던 거예요. 농이에 집 만드신 거예요. 방 안에 나란히 손수요. 놓인 두 개의 반다지 수납장. 예, 네. 네, 이불 넣어놨어. 보여드려요? 겨이가 쓰고 있어, 이불. 이제 겨울 이불 개만. 좀 지저분해요. 근데 다 아직까지 막 이렇게 다 위에는 뭐 딴 거 넣는 두 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영 씨가 옆에 수납장에서 물건을 꺼낸다. 다 엄마가 쓰던 거예요. 찌그러진 양은 소쿠리. 안 버렸어요. 다 쓰던 거야. 이것도 옛날에 잠깐만요. 이거 나올란가? 여기다 보리밥 해놓고 있잖아요. 보리밥 이게 시원하게 걸어놨어요. 거기다가요. 지금 부엌에다가요. 그럼 우리 막 이게 학교 갔다 와서 내 먹었던 거. 네, 그대로 그냥 그게 이것도 다 엄마가 쓰던 거야. 옛날 양은 이거 안 나. 이거 밥 해가지고 막 이거 다. 이거 생각나세요? 이게 뭔데요? 도시락 통이요. 학교 다닐 때. 아. 예. 다 우리가 쓰던 거예요. 예. 이건 설거지 통이었어 옛날에요. 근데 그대로 그냥 내가 박물관처럼 보관하고 있어요. 다 흔적이 막 그대로. 네. 끊어져가지고 여기를 또 꼬매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전에는 보통 이거 하면은 네. 뭐 철사라든 뭐든 엮어서 저거 요광 맞죠 요광? 네. 엄마가 쓰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가끔 써요. 겨울에요. 겨울에. 네, 이거 엄마가 쓰던 거예요 그대로. 흔적이 막 낡았어요 다. 팔팔 담배도 있어요. 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총사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용돈을요. 막 방바닥에 한 100만 원 나왔을걸요. 아직 여기는 안 떠들었어요. 마지막 금고라고 우리가. 장판. 저 방에서 막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막. 옛날 돈 있잖아요. 네. 피디님 요즘 만 원짜리 말고요. 네. 옛날 그거요. 우와. 잘 보관해 놓으신 이유가 뭐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그냥 탕수? 네. 그리움? 왈칵 울음이 쏟아진 아영 씨. 옆으로 돌아서서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갑자기 반감이 교체해서 눈물이 왜 미쳤나 봐요.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든지 누구나 이거 보고 있으면 옛날 생각 나실 것 같아요. 아니, 되게 가슴에 먹방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함께 안 부르신다고 화내고 있거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더 안 보내준다고 막 엄마한테 막 되게 가슴 아프게 많이 했어요. 뭐하러 났냐고 막 학교도 안 보내준 바에. 근데 알고 보니 너무 가난해서 못 보내준 거예요. 예, 네, 딴 집은 다 가지, 딴 집은 가는데 나는 왜 안 가냐고. 예. 네. 좀 그런 걸 막 가슴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냥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구나. 그냥 좀 그러더라고. 지금 볼 때마다 문제. 이제 철이 들었어요. 나이 먹어서. 예, 조금 돌아가시기 전에 철이 들었으면
더 조금 달콤하게 사랑한다 말을 많이 할 걸. 예, 네, 그걸 좀. 지나고 보니 모두 다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부모님의 물건 하나하나엔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자식들만큼은 넉넉히 보듬어주고픈 야무진 손길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흰둥이와 부부. 흰둥아 산소 가는 거야. 엄마 산소 거기 아니야. 저쪽. 어, 산소 가자. 잊어버렸어 어딘지? 어. 흰둥이가 물끄러미 부부를 쳐다보다가 방향을 바꿔 걷기 시작한다. 흰둥아 산소 가자. 거기지? 어. 가자. 잠깐 차 가겠어. 할머니 산소 저쪽이. 따라와. 가자. 선생님 안 계시는데? 응, 계셔. 세월은 기억을 아련한 추억으로 바꿔놓습니다. 10살 남짓까지 안방에서 호롱불을 켜던 집.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가야 했던 어린 시절의 가난이 싫어 아영 씨는 흙집을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니 문득문득 흙집의 바람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여긴 거리가 좀 있어요. 한 3시간 정도 거리인데 우리 오는 데서 인근 지역을 많이 찾아다녔죠. 그렇게 시골 이런 농가주택이라든가 그런 풍경이 필요해서 워낙 그런 삶을 좋아하고 이제 실온 생활을 좋아해서 찾아다녔지만 저희 맞는 집이 없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예. 예, 그러던 중 예, 이렇게 거리가 있어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누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예, 저희가 맡기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도시에 생활하다가 여기 딱 오잖아요. 도시의 일상이 다 포맷이 돼요. 그냥 과거 내가 머물던 곳 편해요, 되게. 그리고 뭐 타임머신으로 온 느낌? 뭐랄까요? 이 사람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느껴요, 저 스스로가. 예. 막 그러기고 뭐 생활력 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저런 거 막 세줄 때야부터 해가지고, 예. 비구름이 무럭무럭 지리산을 넘어오더니 한바탕 쏟아냅니다. 흰둥이에겐 빗소리가 자장가인 모양인데요. 부부는 해가 지기 전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곤 늘 챙겨야 하는 일상입니다. 입김을 불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아영 씨. 이번에는 승복 씨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채질한다. 근데 이 불편한 점도 계속 살아다 보니까 익숙해져요. 불편한 걸 모르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일일이 막 불 떼고 막 뭐야 나무 패고 아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활이 이제 저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이상해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뭔가 불안하고 할 게 없으면 아궁이 군불 덕분에 피 맞은 흙집은 오늘 밤도 보송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 센터만 잡아. 거기부터 마시라 했잖아. 잘 맞춰. 이게 뭐야? 문에 창호주를 바르는 부부. 짱이야 진짜. 어우 시원하겠네. 아영 씨가 마당에서 승복 씨 등목을 시켜준다. 작은 흙집에서 만끽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 잘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풍경에서 어떻게 먹어. 진짜 이거는 신의 한. 나 안 만났으면 신의 한수야 이거는. 와 진짜. 자막. 넓은 지리산을 품고 소박하고 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흙집살이는 계속됩니다. 유튜브에 귀농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